저는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 제품 기획과 개발 절차 강의를 맡은 변종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반부 기술 경영과 환경 변화, 후반부 신제품 출시 프로세스 부분을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전반부 기술 경영과 환경 변화 부분은 다른 강사들, 다른 교육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시간 할애를 적게 할 생각이고요. 신제품 출시 프로세스는 우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제품, 성공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2018년도 산업혁신,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때 기조연설자로 나섰던 분이거든요. 류시카 료조시라고 삼성전자중앙연구소에서 삼성의 혁신을 10년, 15년 정도 이끌었던 분입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르도 TV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이제 주도했던 분이죠. 이분도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도 썼고요. 지금은 동경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이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연단에 올라서 제일 처음에 던졌던 화두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일본이랑 독일이랑 품질 수준이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몇 개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 품질 격차가 한 몇 년 정도 벌어져 있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독일과 일본 한 몇 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이분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야 그럼 우리 한국하고는 한 몇 년 정도 벌어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하고는 한 몇 년 정도 벌어져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짧게는 한 20년, 길게는 한 30년까지 벌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앞선다는 이야기일까요? 독일이 앞선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디가 앞선다는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독일이 아니고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독일이 앞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품질 하나만큼은 아직 일본이 세계 최정상 자리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 세계 최고 품질 국가로 등극한 이후 현재까지 품질 하나만큼은 내놓고 있지 않죠. 독일이 앞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한번 볼까요? 독일, 일본, 미국, 중국, 한국 이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제조업이 그 나라의 기반인 나라들이죠. 자, 그럼 독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게 뭐죠? 뭐니 해도 자동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독일 자동차가 세계 품질 1위냐? 벤츠, BMW가 세계 1위일까요? 지난 20년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압도적인 품질 1위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어딜까요? 예, 일본의 렉서스입니다. 2위는 도요타고요. 재밌는 건 렉서스, 도요타 브랜드명은 다르지만 만드는 회사는 한 군데죠. 그죠? 예, 도요타입니다. 예. 3, 4위권에 혼다라든지 뭐 니산, 스바루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이제 한 5위 정도 되면은 벤츠가 나타나죠. BMW는 저 20위, 30위권 바뀌고요. 또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특히 많이 타는 아우디, 또 안전으로 대명사라고 하는 볼보, 뭐 영국의 랜드로버. 자, 이런 차들은 이제 해외 소비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 돈 주고 절대 사서는 안 되는 차라고 평가를 해요. 왜?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일본 교수의 고민은 뭐냐. 자, 그럼 품질은 우리 일본 차가 훨씬 나은데 사람들은 왜 독일 차 사냐 이거죠. 그게 일본의 고민이란 거죠. 품질은 렉서스가 나는데 왜 사람들은 벤츠를 삽니까? 승차감이 더 나을까요? 승차감 벤츠가 낫습니까? 렉서스가 낫습니까? 이런 타봤어야 알죠, 그죠? 제가 타보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우리 대표이사님들이라든지 임원들 차를 한 번씩 같이 타거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 타보니까 같은 등급이면 벤츠보다 렉서스가 더 낫더라고요. 승차감도 렉서스가 더 나은데 왜 벤츠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교수님 벤츠는 승차감 때문에 타는 차가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뭐 때문에 타는 차입니까? 아, 하차감 때문에 타는 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차감 모르십니까? 이런 타봤어야 알죠, 그죠? 하차감 그 차에서 내릴 때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 내가 세계 최고의 명차 벤츠를 타는 사람이야. 그죠? 어깨 힘주고 딱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타는 차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자면, 사람들은 벤츠라는 차에서 어떤 가치를 느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치를 일본에서 못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뒤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이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죠? 영국에서 그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를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 열광을 했었죠. 그 해리포터 시리즈는 뭡니까? 영화 한 편이 현대자동차 수천 대, 수만 대를 파는 것과 같은 정도의 돈을 벌어들인다.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죠. 2007년도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최초의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왔을 때, 자, 소비자들, 고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일씩, 일주일씩 밤잠을 자지 않고 줄을 서서 기다려서 그 제품을 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삼성 애니콜보다, 소니 엑스페리아보다 품질이 월등했었던가요, 그게? 그게 아니죠. 이 스마트폰은 뭡니까? 지금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스마트폰으로 기존에 할수 없었던 것들을 다할수 있게 된 거죠. 이메일 보내고 주고받고, 그죠? 인터넷 서칭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다운로드 받고 스트리밍으로 보고, 음악 다운로드 받고 스트리밍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각종 어플리케이션,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합니다. 그죠? 저만 하더라도 이제 출장을 다닐 때이 기차 앱이라든지 지하철 앱이 없으면 생활을 못할 정도니까요. 그죠? 자, 이런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일본이 독일에, 영국에, 미국에 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독일이라든지 이태리, 프랑스 같은 명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국, 미국 같이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둘다 아닌가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들도 힘들고, 좀 늙게는 우리 국가, 경제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류시카와 료조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수백 년 만에 한번 맞이할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기회를 잡아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국을 위한 시대다. 이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ICT 기술과 IT 기술이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이 기술의 시대라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서 이 ICT, IT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거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죠? 한국 항상 1, 2, 3위 안에 들어갑니다. 특히 인구가 4천만, 5천만 넘어가는 나라들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거의 독보적이더라는 거죠. 자, 거기에 이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ICT 기술들, IT 기술들을 전공한 아주 뛰어난 인재들, 고학력의 인재들, 학사, 석사, 박사 출신들, 이런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이 고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이런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잘 갖추어진 이 인프라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활용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2차, 3차 산업혁명 때 선진국들이 그 쌓아왔던 기술적인 노하우를 한 방에 따라갈 수가 있다. 또한 한국인들의 아이디어면 그 나라들을 앞지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기회를 이번 기회에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중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CEO다. CEO인데 어떤 회사의 CEO냐? 뭐 롯데시네마라든지 CGV 같이 멀티플렉스의 영화관을 소유한 회사의 CEO다. 근데 회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해외에, 미국에 한 6개월 정도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출장은 가 있지만 한국에 있는 내가 맡은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개월 단위로
한국에 남아있는 팀장들이라든지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제 경영회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약 CEO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보고를 받고 싶으세요? 어떤 내용을 점검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1분, 2분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받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CEO니까 가장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매출하면 항상 따라 나온 거 있죠, 그죠? 매출이익,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제조업이면 얼마만큼 팔았는지, 얼마만큼 생산했는지가 되겠지만, 영화가니까, 자, 유료 관객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겁니다. 또, HR 부서장 같으면요, 우리 회사에 뛰어난 인재가 영입된 인재는 없는지, 혹은 유출된 인재는 없는지를 보고를 할 거고요. 지원 부서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회사에 큰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받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은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내가 경영주가 아니고, 기업주가 아니고, 고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친구랑 혹은 뭐 남친, 여친이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겁니다. 이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자, 영화는 선택을 했다고 보죠, 그죠? 영화는 어떤 영화를 볼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영화를 선택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영화를 선택하세요? 자, 이번에도 제가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낼 테니까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자, 어떤 분들은 뭡니까? 아, 시설이 좋은 것. 화면이 크고 앞사람 가리지도 않고 음향도 빵빵하게 나오는 것. 또 어떤 분들은요? 내 카드 할인이 되는 것.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영화를 하는 것. 조조 할인이 되는 것. 근데 이런 대답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 거리가 가까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리가 가까운 건요? 세상에 거리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분도 있습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짜 거리가 가까운 곳을 원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따 증명을 해 드릴게요. 거리를 가까운 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제가 나중에 강의 중에 실제로
이걸 증명할 겁니다. 이게 사실 뭡니까? 오늘의 주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좀 전에 내가 기업주, 공급자의 관점에 설 때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어떻습니까?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저 같은 강사, 컨설턴트들이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관점에, 누구의 입장에서 경영을 해야 된다고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은요. 공급자의 관점이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해야 된다고 배우셨죠, 그죠? 근데 실제로 고객의 관점에서 나는 생각을 했느냐, 어떠세요? 그렇지 못하죠, 그죠? 실제 강의에서도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요. 고객의 관점에서 경영을 하는 사람들, 대답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자, 2000년대 초반에 유명한 교육기관, 컨설팅 기관에서 포춘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포춘지 500대 기업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경영을 가장 잘하는 500대 기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포춘지 500대 기업 중에서는 정말 고객의 관점에서 경영을 해내는 회사는 한 몇 프로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30%요? 20%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 아무리 많아도 3%가 넘어가지 않는다. 길끝에야 1%, 2%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자, 반면에 역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죠. 어떤 기회가? 내가 정말 고객의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을 해낼 수만 있다면 그 기업은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1, 2%를 조사를 해보니 그 업계, 그 업종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생활용품 쪽에 P&G, 기계 쪽에 존디어라는 회사, 의약품, 의료 쪽에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들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이 고객입니다, 고객. 자,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왔는데 우리가 혁명 이전에는 뭡니까? 지난 10년, 20년 동안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죠? 이제 그 혁신이 어느 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품의 혁신, 서비스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운영의 혁신, 우리 사회에서도 뭡니까? 교통의 혁신, 교육의 혁신, 모든 분야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사회 전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혁명은 기존에 있는 혁신의 아주 확대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혁신은 뭡니까? 뭐가 혁신입니까? 뭔가 변한다는 건데요. 혁명도 변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혁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변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바깥에 보면요. 날씨가 변합니다. 온도가 변하고 있고요. 계절이 변합니다. 사람 패션도 변하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패션 트렌드도 또 변하고 있고요. 이런 일반적인 변화랑 혁신 혁명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혁신 혁명이 변화와는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혁신 혁명은요. 지향점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혁신 혁명은 딱 한 군데 방향을 향해서 변합니다. 그 방향이 어디일까요? 어디를 향해서 변할까요?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을 향해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객, 소비자를 향해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고객을 향해서 변하는데 누구보다 빨리 변해야 되는 거죠?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변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쟁자죠. 경쟁자보다는 더 빠르게, 더 뛰어나게 변해야 되는 게 이 혁신입니다. 이 혁신이 변화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그림 잠시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뭔 것 같습니까? 2011년 12년도 무렵에 자, 이 사진을 올려놓고 이게 뭔지 물어보니까 이걸 맞추시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1%도 안 됐어요.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제 많이 아시겠죠, 그죠? 자, 요까지 보여주면은 맞추시는 분들이 한두 분, 세 분 정도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휠 전동 모터입니다. 이 원휠 전동 모터의 원래 원형은 세그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세그웨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25년 전쯤에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이 제품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기술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왜? 아니 바퀴가 두 개밖에 없는데 왜 쓰러지지 않는 거지? 두 개의 세그웨이가 따닥따닥 붙어서 가는데 왜 서로 부딪히지 않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조종을 잘하나? 그게 아니죠, 그죠? 여기에 각종 센서들이 다 붙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요. 그리도 자동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은 GPS 센서를 이용해서 목적지를 입력을 하고 위치를 저장하고 자동적으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게 20년, 25년 전에 이 제품이 나왔으니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그웨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자, 앞으로 인류의 교통수단은 이와 같은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부 다 대체가 될 것이다. 사실 그 당시에 뭐 기존 자동차 회사들,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 미국의 GM 이런 회사들 전부 1인용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뭡니까? LG 같은 이런 가전회사에서도 개발하고 있었죠. 근데 이 혁신적인 제품을 우리가 세상 최초로 시장에 내놨다. 앞으로 이런 제품이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라고 세그웨이에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원휠 전동 모터, 킥보드,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기 전에 이 세그웨이 비슷한 제품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그죠? 저는 이제 이 제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가끔 본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독일에 전시장 가면 그 전시장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노버 전시회 이런데요. 거기에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 혹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공상영화, SF영화, 그 스타트렉 같은 데서 보면 우주선 안에서 타고 다니는 모습이 잠시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반 거리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지난 20년, 2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이 회사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자, 이 세그웨이라는 제품은 아주 뛰어난 발명품이긴 했지만 혁신 제품이 되지는 못한 거예요. 자, 발명품과 혁신 제품의 차이는요. 변화와 혁신의 차이하고 똑같습니다. 혁신 제품은 뭡니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그냥 발명품. 뛰어난 아이디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고객이 원하지 않느냐? 이 세그웨이, 여러분들 어떤 도로에서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동차 도로 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합니다. 인도로 당연히 다닐 수가 없죠. 자전거 도로는요? 역시 안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왜? 전동기가 달려있는 탈 것은 자전거 도로에서 타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그 나라 법률이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이 세그웨이를요. 자, 이 세그웨이를 또 메인 주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타고 가서는 어딘가 보관을 하고 자동차를 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 세그웨이를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세그웨이가 20년, 25년 전에 세상 처음 출시됐을 때 소비자 가격이 한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00만 원? 200만 원요? 아닙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었거든요. 보급형과 고급형. 보급형이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고급 모델은 20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자,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년, 25년 전에 여러분 같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내고 이 세그웨이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만 원, 2000만 원 내고 소나타나 그랜저 타시겠어요? 당연히 소나타 그랜저 타시겠죠. 자, 그러니 뭡니까? 고객은 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거죠.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 돼버린 거죠. 그죠? 자, 이렇듯 고객이 원하지 않는, 고객이 배제된 변화, 혁신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과 변화에서도 뭡니까? 아, 혁신과 그 혁명에서도 반드시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뭡니까? 이 방향성, 고객에 대한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술 경영의 전체 비율을 잠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경영은 크게 기술 전략을 세우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세워진 기술 전략에 따라서 기술 관리를 하는 부분, 이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 전략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상황, 그 기업이 속한 산업군에서의 시장의 변화, 마켓의 변화를 읽고 그 마켓의 변화 과정을 로드맵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MRM, 마켓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이 마켓 로드맵에 따라서 그 기업은 그 시장의 마켓 로드맵에 맞는 제품 로드맵을 짜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제품 로드맵,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을 다시 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언제 개발할 것이냐, 이 기술을 언제 개발할 것이냐, 이 로드맵이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제품과 그 기술을 획득하는 방법을 자체 개발할 것이냐, 외부에 위탁해서 개발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기술 전략 부분에서도 시장과 제품, 기술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DX 기술, 디지털 전환 기술이 적용된 제품, 그 다음에 이 DX 기술이 적용이 된 로드맵, 이런 로드맵을 도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은 기술 관리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기술 관리 쪽은 이제 그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품의, 제조. 그 다음에 시작품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정의 설계, 공정의 제조. 그 다음에 그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잘 관리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기술 관리 부분들입니다. 자, 이 기술 관리 부분에서도 디지털 전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R&D 과정이 잘 되도록 적용하는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려돼야 될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기술 관리 부분에서도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세스, 특히 혁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기술이 고려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 위주로 오늘 강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자, 이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디어 기술을 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케이 클락이라는 학자는 혁신 깔때기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최초 제시된 아이디어 수천 개, 수만 개 중에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제품 개발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제품 아이디어는 불과 몇 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뭐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자,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 과정들을,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이 제품 개발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길래 성공적으로 그 혁신 제품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역량들이 기술 전략 수립, 기술 혁신 수행, 기술 사업화, 최종적으로 기술 마케팅, 이런 네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을 혁신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주도형이고요. 하나는 시장 주도형입니다. 자, 기술 주도형은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으니 자, 소비자들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과학자들이라든지 엔지니어가 이 제품 개발 과정을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시장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시장에서는 이 트렌드가 지금 어떠하다. 고객들은 어떤 제품을 원한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술을 확보해야 될 것인가? 자,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 주도형과는 이제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자, 이 시장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는 사람들, 혁신 전문가들이 이 프로세스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거에는 뭡니까? 이 기술 주도형 제품 개발이 많았다 그러면 지금은요,
이 시장 주도형 제품 개발이 많아집니다. 점차 트렌드가 시장 주도형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꼭 반드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산업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뭡니까? 이 기술 주도형과 시장 주도형이 적절히 조화롭게 그 융합이 되어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